얼마 남지 않은 가을 날씨 만끽하셔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살짝 웃돌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10도대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살짝 끼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 더 많아지겠고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19도, 나주와 화순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이 20도, 구례가 21도, 보성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